자,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공개사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462페이지 메뉴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때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미등기 전세, 그 다음에 가건물, 무허가건물,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신탁자 또는 공유자 중 일부와 계약을 체결해도 보호받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 사용대차, 콘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법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법인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그게 뭡니까? sh, lh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sh 전세임대주택,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되죠. 그 다음에 6번 중소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깁니다. 대학력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학력이죠.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력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학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대학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A동 103호인데 가령 어, 가동 103호 이런 식으로 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공부에 있는 동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은 물론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자 그러면 가령 갑가을이 갑가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갑이 임대인입니다. 2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이 임차인 동의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동의 안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 양수인, 포괄적으로 양수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양수인 또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2년 살고 나갈 때.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합니다. 만약에 성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성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장입니다.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이죠.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1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계약의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됩니다.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자동 연장되면 또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밑에 동그라미 입은 임차인이 이 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6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신설됐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e 플러스 2죠. 그래서 세입자는 2년은 최소 살수 있고요. 또한번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살수 있습니다. 2 e 플러스 2.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동그라미 기역. 2기의 차임액, 밑줄 치십시오.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인데 주택은 2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가하고 똑같고요. 465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65페이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갱신요구를 해서 갱신되면 2년으로 봅니다.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니다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은법 7조 범위에서 증감할수 있다 이 말은 최대 5%까지 정액 청구 할수 있고요 감액 청구는 상한선 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4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 는 법정 갱신을 준용한다 예, 그래서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 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 하면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 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6번에 그 손해배상액은 그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기억에 보면은 환산 월차임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석달 월세액, 환산 월세, 환산 월차임이죠? 만약에 1억, 전세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2.5%를 곱하면 되잖아요. 2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20만 8천원 정도 되죠? 그래서 석달 환산 월차임액이면 1억짜리라면 한 6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환산월차님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다른 세입자한테 받았다면 그 차액이 100만 원이죠? 그 24개월 분입니다. 2,400만 원. 그리고 이것의 실제 손해 입은 액.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466페이지. 갱신거절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 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은 그러면 현 세입자가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66페이지 메뉴에 보면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보속 보 비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즉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제 3조 6제 3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에 관한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 세입자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2년 안에 세를 놓으면 만약 경신됐으면 2년 계약했다가 또 2년 더 연장될 수 있을 텐데 그 2년 안에 세를 안 놓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죠. 그런데 다시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기역 임대차 목적물 리언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차임보증금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100만원 세를 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200만원 세를 놨으면 그 차액 100만원 곱하기 24개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열람, 그리고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 시키고 다른 데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4번 차임 등의 정감청구권입니다. 정감청구인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요, 정액만 최대 5%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다만 시도조례로. 난리 정할 수 있죠.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이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알입니다. 그다음에 니은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연 2%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0.5%입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묻지 않겠죠? 그럼 월세로 전환하는 게, 어 만약에 1억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1억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2.5%가 되겠다고요? 그러면은 250만 원이고, 250만 원 나누기 12달하면 한 달에 20만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인 전환율이.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대학력은 예, 확정일자가 되겠는데 확정일자. 자, 대학력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먼저 대학력만 갖추면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만 갖추면 되고 대학력은 주택의 인도,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걸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 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 날 후순위 걸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거는 당일입니다. 당일 다음 날이 아니라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자, 그래서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 신고하면 3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 신고하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일 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만약에 3일이라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동순이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를 3일 날 하고 전입 신고를 2일 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이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자그 다음에 468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6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한데 그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면 주인 동의 안 받고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 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효력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돈 돌려달라 하니까 주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했지만 판례는 선이행을 해야 된다. 임대인이 돈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69페이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인데. 양가로 1번,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 매각대금, 경매,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는 그게 서울특별시에서 3억 7천이라고 돼 있죠. 최우선 면제를 받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환, 보증금이 1억 1 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삼을 해서 백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삼천칠백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밀역제권역은1억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삼을 해서 백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삼천사백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인 경우에는 육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삼을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 거바크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만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을, 1억 1억 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 푼도 재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과밀력 재권이 아니라도 세종 특별자치시 세용화 세, 용, 화, 세종, 용인, 화성, 이세 군데는 과미력제 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파주 밑줄 치세요. 파주가 최근에 신설된 지역이죠. 이런 경우는 파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46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두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봐 이들의 각보증금을 합산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역시에서, 광역시에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부부, 부부가 따로따로 남편 명의로 6천만 원 계약 체결하고요. 또 부인 명의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얼마 받을까요? 광역시에서 6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또 6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해서 부부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둘이 합하면 4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둘이 합해서 2천만 원만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둘이 합해서 한 푼도 재우선 면제 못 받는다. 중에서 답은 이들의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한 푼도 재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 양가루 4번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이게 2020년 7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법무부장관이 옛날에는 그냥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여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 8번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